달기부탁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구름달기에서 품어가까운 달기들 언박싱 하는데, 와, 사장님께서 얼마나 꼼꼼하게 포장도 해주시는지, 안 그래도 오늘 사장님 분갈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포장하는 거 이야기를 사모님하고 하면서 진짜 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얼마나 깔끔하게 하시는지. 자, 요거는 금황성입니다. 왜안 나오지? 아, 금황성. 금황성은 이거 지금 사장님께서 2,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신데, 사실 금황성 요렇게 잘하면 이 가격대로 판매 원래는 하면 좀 저는 감사한데, 좀 근데 어쨌건 저는 되게 비싸게 샀거든요. 그래갖고 요 금황성 2,000원씩 두 포트 합식하려고 이거 사갖고 왔고요. 얘는 색감이 너무 예뻐. 요거 프렌치 베이지. 아, 색감이 저 이렇게. 지금 해가 지금 지지 않았는데, 그 하우스 덮개가 덮여가지고 햇볕이 살짝 부족해요. 예쁜 색감 아쉽습니다. 얘는, 아우, 드디어 체리 섀도우 쌍두가 나왔어요. 체리 섀도우 쌍두. 색감 진짜 예쁘죠? 체리 섀도우 쌍두는 14,000원. 그리고 얘는 라이터. 요 라이터는 진짜 저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얘가 어떻게 물들겠다 하는. 요 라이터 군색 18,000원. 너무 예쁘게 물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쇼핑하는 영상, 포장하는 영상 보여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예측하고 계실 거예요. 탑핑크. 생장점 집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요렇게 생겼어요. 탑핑크. 아, 요거는 요거 있는데 또 샀어. 요번에 약간 떼글떼글한 버전 애기들을 저도 좀 샀습니다. 그 그름다육에서 매니아님이 뭐 샀나 봤더니 이렇게 떼글떼글한 걸 샀는데, 아, 저도 그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요 펄빈 진짜 너무 잘 굳어졌어요. 이게 6,000원. 펄빈 군생 너무 괜찮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촬영하면서 꼭 사야지 했는데 빠뜨리고 왔더라고요. 상아. 정말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위에 있는 분갈이 할때 여러분들 보시면서, 야, 나도 사고 싶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 제그 신문지 딱 벗겨내면 사이즈 훨씬 커질 거거든요. 아,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베이비보스. 제가 구름다육 매니아님 쇼핑하는 영상 보고 저도 너무 사고 싶어갖고 이 베이비보스 저도 샀습니다. 14,000원인데 너무 괜찮죠? 밥이 이렇게 많아요. 아유, 제가 지금 막 빨리 신문지에서 꺼내면서 보니라고. 그리고 홍사, 환엽 홍사 돌기 있는 걸로 하나 장만했어요. 제가 홍사가 그냥 홍사 키워요. 돌기가 없어요. 자꾸 요 녀석, 돌기 있는 녀석으로 하나 다시 드렸습니다.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좀 키워보려고 합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쨌건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그런 타입의 다육은 아니거든요. 요 녀석들 이제 조금 정리를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고 마저 또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요 라즈베리 아이스 가격이 10,000원이래요. 이거 너무 좋지 않나요? 제가 라즈베리 아이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유액기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요 라즈베리 아이스 군색, 진짜 떼글떼글하게 묵혀보고 싶어요. 라즈베리 아이스 요게 10,000원이에요, 여러분. 요거는 진짜 자리값, 물값 막 이런 거확저 심지어 플라스틱 값 이런 것까지 제가 생각하면 너무 괜찮은 거고요. 요 펜지, 이 펜지 10,000원이래요. 근데 제가 펜지를 진짜 펜지를 키워보지만 펜지 요렇게 키우기 힘들어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감이 요렇게 들어왔어요. 갖고 잘 키워놓은 걸로 제가 이렇게 골랐습니다. 펜지가 입장 중간만 마르고 얘가 물이 잘안 들고 좀 약간 고약스러웠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름다육 사장님이 펜지 너무 잘 키워놓으셔갖고 저는 지금 이제 요거 잘 키워놓은 거를 좀 이렇게, 아까 요 펜지 그 박싱하고 이름 쓰면서 사장님이 요 새끼 자구 낼때 잎을 이렇게 살짝 띄어주면 그 자리에서 자구 나온다고 꿀팁을 알려주셨죠? 펜지 10,000원 이렇게 샀고요. 그 다음에 또 약간 조그만 애들이 있어요. 요거는 알사탕이에요. 이 알사탕이 6,000원인데,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거 알사탕 이거 진짜 몇달 동안은 분갈이 하지 마세요. 지금 만지면 얘다 떨어져요. 그 뭐냐면 요렇게 떼굴떼굴한 요런 아이들은 목대에 지금 붙어 있을 때좀 약간 좀 위태위태할 수 있는데, 요런 애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그좀 굳힐 수 있는 방법은 요대로 놔두는 거예요. 분갈이 안 하고 요대로 그냥 한달두달 계속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베이비보스 있죠? 얘처럼 이런 컨디션이 돼요.
이렇게? 요런 컨디션. 빼짝 말라가지고 살짝 요렇게 예, 요런 컨디션이 되면 그때는 안 떨어져요. 제가 이제 요런 종류들을 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사장님께서 얘 물 많이 먹었으니까 지금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얘 그대로 놔둘 거예요. 알사탕 6,000원. 너무 귀엽죠? 또 알사탕 진짜 실제로 보면 떼굴떼굴해가지고 진짜 예뻐요. 그리고 요번에 저도 드디어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아이스크림 군생 8,000원. 여러분도 아이스크림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이 찾아다니고 계세요. 요 아이스크림의 모습이 아르페주나 뮬란의 그런 약간 넓떡한 버전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많이 좀 본 얼굴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얼굴빌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쌍두 8,000원. 웨이트도 있었어요. 5,000원.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걸로 이렇게 사시면 돼요. 요 릴리시나 금은 제가 요즘에 요런 다육들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약간 살구빛 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로라랑 릴리시나 삘이 나는 그런 다육이 오늘 좀 이렇게 봤습니다. 릴리시나 금 그래서 다시 한번 드렸고요. 아이고 여기 지저분해요. 잠깐만요. 라피네 5,000원. 라피네 사이즈 조금 작죠. 근데 구름다육에 라피네랑 아이스크림이 있다는 거,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작은 사이즈긴 하지만 요 녀석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가시면 꼭 구경 한번 하세요. 그래서 사이즈 보고 아이고 나는 좀 작은데 이러시면 뭐 그냥 보고 마시는 거고. 자, 그다음에 와, 띠아모가 있어요. 저 띠아모 좋아하거든요. 자, 이 띠아모도 쌍두로, 띠아모 쌍두로 8,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그런 타입. 새벽도 있어요. 새벽이 군생 10,000원인데 너무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가셔서 보세요. 제가 그 새벽 있는 그 테이블까지는 오늘 못 가갖고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자, 새벽도 있으니까 보시고, 폴룩스 예쁘죠? 요 폴룩스는 2만원. 제가 요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어떤 느낌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요런 느낌. 폴룩스는 2만원. 너무 예쁘죠? 그 핑크쉘은 제가 키우고 있어요. 핑크쉘은 제가 키우고 있어갖고, 그 다음에, 요거는, 슈퍼 엘레강스 쌍두. 얘는 약간 변이가 있어갖고 여기서 골랐습니다. 슈퍼 엘레강스 쌍두 가격 10,000원입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행복 이게 느껴지시나요? 아이고. 다음에 요 집시 군생은 12,000원인데 어때요? 너무 예쁘죠? 제가 올여름에 얘를 진짜 거짓걸로 키웠습니다. 그래갖고 걔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갖고 에이 모르겠다. 나는 그냥 난 새로 시작할란다 이러면서 요 집시 근생 12,000원 가격도 너무 좋고 색감 진짜 예뻐요. 힐링되는 색감입니다. 집시 근생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옐로우 핀 군생을 그 분갈이를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옐로우 핀하고 같은가요? 제가 같다고 한 거 있죠. 완전 달라요. 옐로우 핀입니다. 얘 예뻐졌어요. 옐로우 핀. 얘가 초록초록해갖고 제가 계속 지나다니기만 했는데 요번에 가니까 이렇게 색감이 들어와갖고 얘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예쁘죠? 옐로우 핀입니다. 요거는 옐로우 핀하고 달라요. 가격은 8,000원. 그리고 요거는 크리스토프 군생입니다. 크리스토프 군생. 약간 입장에 변이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다육입니다. 크리스토프 군생 요번에 제가 처음 봤습니다. 가격은 12,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블루 서프라이즈. 이거 라즈베리 아이스 아닌데? 블루 서프라이즈인데? 우리 사장님 이거 라즈베리 아이스라고 써주셨네. 이거 블루 서프라이즈예요. 블루 서프라이즈인데 돌기 나올 수 있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돌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이게 원래 돌기가 나오는 블루 서프라이즈가 얼굴 하나가 10,000원이었대요. 근데 지금 사장님께서 이게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블루 서프라이즈로 판매를 하시는데 이거 받으신 분들 예전에 군생 받으신 분들 혹시 돌기 나왔나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나올똥 말똥 하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저게 뭐야? 저거야? 이렇게 하는 좀 요거 있어서 요거 이렇게 골라봤는데 여러분들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요. 그 다음에 요게 소울하트 군생이에요. 소울하트에 대한 우리 사장님의 어떤 그런 그 기준이랄까? 요렇게
색 안 든 게 더 예쁘시대요. 그래갖고 저도 사장님 취향으로 사장님 강력하게 저한테 색 든 것보다 안 든 게 더 예뻐요. 색 안 들게 하는 거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 근생 이 녀석 쌍둔데 10,000원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자, 거의 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요 덩치 다육이 있습니다. 얘 뭐냐면 자 요거 이번에 가니까 저한테는 신상처럼 보였는데 예전부터 있었다곤 하네요. 그란슈즈입니다. 그란슈즈. 어때요 여러분? 요게 지금 요 쌍도가 50,000원. 요게 이 재배하는 농장에서 출하를 그렇게 안 하려고 하셨대요. 근데 역시 사장님께서 요거 몇 포트 이렇게 입고를 하셨어요. 매니아님들 알만한 분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다육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요 그란슈즈 매니아님들 혹시 안 키우고 계신다면 어떤 그런 리스트 몽둥이 있었다면 예전에 살려고 했는데 가격대가 너무 고가여서 못 사셨던 매니아님들은 그름다육에 그란슈즈 입고 되었으니까요. 사장님께 문의 주셔도 좋고 여러분 방문하셔서 이거 구경하시기 바래요. 요번에 그름다육에서 지금 전화로 판매를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사모님께서 굉장히 바쁜 그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사모님의 우리 가족 친정아버지가 건강이 조금 편찮으셔서 친정아버지 병간호와 그 다음에 두 아드님 자녀분들 지금 시즌에서 지금 어떤 그 좀 입학 이런 문제들 사모님께서 봐주셔야 돼가지고 그래서 동절기에 지금 부득이 택배를 못 하고 계시니까 택배 될 때 여러분 제가 냉큼 달려가서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거리가 되시는 분들 그름다육으로 방문하셔서 즐거운 쇼핑 하시기 바래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